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이번 2019년 8회 변실시험 합격생 두 명과 합격생 간담회를 합니다. 변호사 시험 관련해서 많은 정보가 부재하기도 하고요. 또 시험 자체의 특성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 자체의 특성이라 하면 제가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당군 일에 가장 분량도 많고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에서 사례와 기록까지 한꺼번에 시험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시험이거든요. 이런 시험일수록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접근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시험의 특성에 맞게 내가 준비할 것이냐, 이런 전략 싸움이 변호사 시험 합격에서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는 초시 합격생도 있고 그리고 몇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서 또 당당히 합격한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를 같이 함께 해줬는데요. 여러 가지 노하우를 남김없이 좀 남겨서 이제 앞으로 변호사 시험의 관문을 넘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연결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대략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시험 전날 본 자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시험은요, 막판 전날에, 시험 전날에 본 자료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시험 전날 본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시험 준비 과정에서 교과서 위주로 봤는지 서브 위주로 봤는지 또는 진문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수험 방법이 있는지 백인백색이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관점을 한번 정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3단계 연상학습도 있는데요. 이렇게 누적적 복습 또는 정리하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그런 것들을 다른 과목에는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지금 1, 2학년들을 위해서는 학사 일정이 굉장히 살인적인데 그것과 시험 준비를 어떤 식으로 병행해 나갔는지 그리고 시험에 대한 다양한 준비 방법 그리고 꼭 행정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 교재는 뭐 어떻게 봤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광역법 준비 방법에 관해서는 사실은 제 행정법 공법 영역은 아니겠지만 아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솔직 담백한 진솔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혹은 학원을 이용했을 때 종합반을 들은 경우 또는 단과를 들은 경우 여기 앉아있는 두 합격생 외에 주변에서 들은 어떤 경험담 같은 것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학들을 위한 조언인데요. 1, 2학년 뿐만 아니라 지금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3학년 또는 N생들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선택형 대비나 사회형 대비 또는 그룹형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보니까요. 여기 한번 비춰볼까요? 뭐 선택형을 거의 한 130개 넘었나요? 130. 예. 선택형을 굉장히 잘한 수험생도 있고요. 어쨌든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다양한 얘기를 한 번씩 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저와 같이 TRS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헌법을 준비하는 우리 배성중 강사님도 지금 팀장님으로 계신데요. 헌법 관련해서 같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를 같이 한 우리 제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한번 같이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 어떻게 지금 네. 오셔서 입이 안 보이면은 잘 그 요즘 시험 붙고 나서 어떻게들 지내는지 좀 한번 얘기 좀. 저는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친척들 뵈러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랑
그 로스쿨 선배들 이제 만나러 다니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알겠어요. 연락해 줘서 고마워요. 좀 일찍 좀 하지. 왜냐면 상담했던 사람들 연락 몇 명 왔는데 안 오는 사람도 안 됐을까 봐 연락도 굉장히 가슴 졸였는데. 저는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보무관 입소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 좀 드리고 네,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유. 합격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변시 준비할 때랑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수험생들이 이게 딱 그 어떤 희망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거 생기니까 합격하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저는 소개팅이 좀 안 됐어요. 소개팅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변식 끝나고 한 15번 15번? 네. 정말 많이 했네. 네, 근데 여유, 저도 여유가 좀 생기니까 이제 막 그렇게 소개팅을 하더라도 쫓겨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시험을 다시 한번 안 봐도 된다는 게 네, 그게 가장 좋았고 1년 동안 다시 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네,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일단 마음의 짐을 던 게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시험 그 수험생일 때는 항상 그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붙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도 되게 감사하고 네, 그래서 되게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결국 그 과정을 건너갈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좀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더 단련되고 단단해지고 자신의 진가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인 거니까요. 지금 이 두 분의 지금 현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그 현재가 이들의 과거입니다. 시간에 너무 쫓기지 않고 본다면 결국은 같은 지점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후배 요번에 이제 노장인데 변시 합격한 친구를 이제 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4일 동안 맞나요? 4일? 네. 시험 쉬는 시간 쉬는 날 빼고. 네. 너무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는 세 번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횟수가 진행될수록 준비해가는 그 책의 양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가도 그걸 다 못 본다는 이제 그게 이제 경험으로 이제 쌓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말로는 그 체력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다음 날 또 시험을 봐야 되는 여기서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전날 내가 뭘 볼 것인가 그래서 시험 전날에 무슨 자료를 봤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또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시험 전날 나는 어떤 자료를 봤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수험생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부터. 네. 일단은 전 공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기간이 조금 많아서 이제 전날 사실 전날도 24시간 오롯이 다 쓸 수 있고 저는 공법이 제일 약했어요. 네. 제일 약했고 불안했던 과목이라서 선생님 특강 가서 그때 처음 만났죠? 네네. 한 4일 정도를 저는 공법만 봤었거든요. 직전 4일 정도 공법만 봤었고 특히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전날은 최신 판례만 봤었고 당일날 아침에도 최신 판례만 봤었는데 객관식 시험을 볼 때 진짜 이제 잘했다라는 생각을 시험 치면서 저는 막 많이 나와서? 네. 근데 이게 답이 막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최신 판례 직전에 봤던 거 계속 나오고 근데 뭐 직전에 봤던 게 나온다는 게 막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직전에 이제 볼 양을 정리를 다 해놓으니까 빠르게 한 시간에 한 2-300페이지까지는 봤던 것 같거든요. 우리 TRS의 정수라니요. 봤던 것 같아서 이제 직전에 눈으로 다 발라놓은 내용들이 나와서 제일 좋았던 것 같고 형사도 전날에는 이제
그 공법 치고 제가 7시에 시험을 마쳤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밥 먹고 들어가니까 한 8시 조금 넘더라고요. 8시 좀 넘어서 그날은 형법 최신 판례만 봤었고요. 근데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다음 최신 판례는 1년치만 말하는 거야? 아니 3개년. 3개년 최신 판례. 3개년 최신 판례만 봤었고 그다음 날 아침에 형사소송법 조금 보다가 완전히 다는 못 봤었고요. 이제 증거 파트는 그래도 제가 좀 잘 하는 파트라서 그 증거 파트를 조금 덜 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 보고 들어갔었는데 형사도 객관식에서 최신 판례가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형사도 좀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 휴식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민법 기본서를 봤었거든요. 암기장을 보다가 중간에 객관식 커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10월 모의고사 8월 모의고사부터 기본서를 다시 본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다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다 그것도 보고 최신 판례도 다 볼 수 있을 줄 알았었는데 제가 해독 수가 민법 기본서 자체가 적다 보니까 늦게 이제 그걸 봐가지고 다 못 보고 한 최총 그러니까 민총 최총 파트만 보고 최신 판례도 덜 보고 이렇게 객관식 들어갔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민사 객관식에서도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후회했었고요. 아, 최신 판례라도 그냥 다 보고 올 걸 좀 후회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민사 객관식이 조금 덜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기록에서도 최신 판례가 또 나와가지고 제가 근데 그 판례를 기억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그 어떻게 소멸시효 상계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그러니까 네 그 기억이 안 나고 예상치 않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네 그러니까 썩 내려가세요? 저는 그런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고 다반지를 쓰고 이제 나와서 동기 형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형이 이제 그 최신 판례 아니냐고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그 판례를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런 판례 없다고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그 형이 오히려 이제 멘탈이 막 이제 무너져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날 가가지고 그냥 최신 판례 한번 훑어보는 그 판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판례만 알았으면은 제가 청구 원인도 똑바로 썼을 거고 청구 취지도 똑바로 썼을 거라서 민사 기록을 조금 더 괜찮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논외로 네네. 굉장히 실전적인 팁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네네. 특히 서술형에서 네네. 어떻게 답안지를 채워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네.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막 10점에 12줄 정도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다른 거 다 적어놓고 평소에 연습이 조금 돼 있긴 했었거든요. 저 맨날 사례 기록을 매일 썼어요. 매일 썼어요. 안 쓴 날이 없어요. 안 쓴 날이 없고 혼자 썼어요. 스터디를. 스터디를 그러니까 쓰는 스터디만 했었는데 이제 그 100점이 이제 100점에 한 시간 실제 시험 분량인데 저는 100점 50분 안에 쓰는 걸로 해가지고 모르는 게 나와도 절대 이제 답안지 같은 거 안 보고 고민하는 연습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제가 뭐 조문이라도 뺏겨서 쓰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연습을 좀 했어가지고 근데 모르고 그냥 내가 아는 거 그러니까 완전 틀린 건데도 그냥 쓰는 경우도 더러 있었던 거 같고요. 모르는 거 완전 모르겠는 거 나오면은 그냥 조문이라도 그냥 뺏겨서 막 적었던 것 같아요. 아 저런 부분이 조문이라도 써야 돼요. 조문이라도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큰 거 같고요. 이제 실제로 답안지 쓸 때도 만약에 이제 10점짜리 12줄 써야 되는데 6줄 이렇게밖에 안 나오면은 저는 이제 판례 갖고 이제 전 학설을 공부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책을 볼 때 공부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대충 이제 뭐 어차피 학설 나오는 게 다 고만고만해서 뭐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뭐 셋 중에 사실 하나인데 판례 입장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걸로 이제 학설도 대충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썰을 좀 풀어가지고 답안 분량을 늘리는 것도 좀 있었었거든요. 이번에 공법 1문에 그 뭐지 국회의원 그 정당 해산해서 의원직 상실하는 네. 거 했었는데 저도 이제 분량이 너무 안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어 써가지고 분량을 그런 식으로 좀 채워가지고 전 헌법을 정말 못했는데 그나마 좀 선방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네? 그 네네 그 다른 과목이 이제 그 또 남았잖아요 아직 그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 남았는데 마지막 날은 어차피 사례만 보는 거라서 저는 그 진도별 사례집을 제가 좀 봐가지고
근데 민법은 전날에 이제 좀 많이 봤었으니까 휴식일 날 봤으니까 이제 민사 사례 전날은 전날 밤에는 이제 그 민소 진도별 사례만 봤었고 정리를 해서 그걸 한 4시간 하니까 다 봐지더라고요. 3시간 4시간 다 봐줘서 그거 다 보고 아침에는 상권만 이제 다 전범위 진도별 사례집으로 다 훑었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거 같고 어떤 면에서 좋았던 상법이 이번에 막 사실 막 자주 나오던 부분은 아니고 좀 사람들 뭐 저는 부리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리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민사 1문에서도 민소쟁점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운도 좀 따라줬던 거 저는 전범위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좀 지역적 잘 안 나오는 데서 나와도 사람들이 이제 기출만 많이 보고 들어가는 추세가 좀 있어서 그 잘 안 나오던 파트는 나오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다 채워놓을 수 있어가지고 상법이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 그렇게 잘 나온 편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괜찮 좀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65점이면은 아, 잘 받는다. 나쁘지 않은 점수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은 점심 시간에만 봤었는데 정리가 제가 유일하게 안 돼 있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어가지고 아까 경제법이네. 네 경제법 제가 평균 점수보다 밑이에요. 유일하게 평균 점수보다 밑인 과목이 경제법인데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이게 이제 시간이 막판에 쫓겨서 정리를 못 하는 거였던 거예요? 아니면 좀 만만하게 봐서 그랬던 평소에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경제법이란 과목 자체가 좀 약간 이제 선택 과목을 따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교 수업에서 막 시험 치는 거 아니고서야 좀 힘든 것 같아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저는 다 못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제일 많이 했었고 실제 시험 치고도 제일 어렵다고 느꼈던 과목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상훈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시험 전날 그러니까 월말 아, 저는 일단 시험 전날에 이제 시험을 몇 번 이렇게 저는 치른 상태다 보니까 많은 책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최신 판례 3개년 최신 판례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걸 본 다음에 이제 자고 나서 일어나서 뭐 쟁점 정리집 암기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좀 전과 전 범위를 한번 훑어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라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네. 굉장히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을 세서 이제 민법 기본서를 다 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다 보고 나니까 들어가서 객관식을 푸는데 분명 판례를 다 본 건데 이제 결론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그때 시행착오를 겪고 나니까 아 이거보다 차라리 최신 판례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암기장 같은 걸로 이제 전범위를 훑으면서 이제 내가 예, 좀 잘 까먹었던 걸 다시 한번 주워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동원한 방법 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 시험 전날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시험 전날이라는 게 꼭 전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 막판 일주일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평소에 정리는 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키워드 잡기도 시키고 아까 얘기 들은 것 중에 결국은 좀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면 대부분 많은 수험생들이 부닥치는 난관이 막판에 불렀는데 시간은 없고 안 봐지고 그래서 어떤 파트를 막 포기하고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면 뭐 통백으로 날려버리기도 하고 객관식 같은 경우도 시험 전날에 한번 살짝이라도 훑어보지 않으면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찍어도 오답으로 가거든요. 자신감이 있으면 막 답으로 가는데 평소에 어떤 정리 노하우 이런 게 있어요? 혹은 뭐 주변에서 잘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로스쿨 시험의 특성 그러니까 생활하고 변신 시험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중간고사, 네. 기말고사라든지 5번하고 연결돼. 예. 이제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하고 1년 유예를 줘서 한 1년 한 4개월 정도를 주관식만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시간,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고 졸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들은 거에 의하면 그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작 자체를 암기장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거기가 좋은 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수님들 특강 자료가
특히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것들을 분석 같은 게 굉장히 좋아서 거기서 들었던 그 특강 자료하고 수업 내용이 그대로 사례형이라든지 객관식 시험으로 그대로 직결이 돼서 학교 수업을 들으면 그게 변시 시험 준비가 되는 그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그 선배들과고 이렇게 연계가 굉장히 잘 돼서 그 시험 준비하면서 겪었던 그 노하우 같은 것들을 그대로 자료로 남겨놓고 그 쟁점들에 대해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자기 후배들한테 이렇게 학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해주고 그거 그러니까 시험에 굉장히 특화된 자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는 경험을 봤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건지 아니면 좀 그러니까 풍부한 자료를 통해서 자기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좀 어떤 그러니까 본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왜냐면 많은 로스쿨생들이 그걸로 많이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뭐 뭐가 좋다 네네네. 그러다가 아니라 본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정리를 스스로 막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막 적어서 막 A4용지 몇 장에 막 추려서 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네. 좀 게을러서 그런 게 조금 많이 살면서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해본 적도 없고 저한테 너무 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차피 책에 제 시중에 나온 책에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 이제 보통 강의 밑줄을 치거나 이제 사람들이 필기 같은 거를 할 때 판례가 뭐 두 줄 세 줄 나와 있으면은 두 줄 세 줄 전부 다른 밑줄을 치는 반면에 저는 제 키워드만 세 개씩 네 개씩 아니면은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만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보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소화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걸 했었고 이제 학교 수업을 할 때 정리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이제 중간 기말고사 칠 때 저는 이제 나름 수업 적합적인 과목 수업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업 적합적인 거는 교수님이 강의를 잘하시기보다는 제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시중에 나온 기출이나 이런 이제 문제집들만 풀었을 때도 그 시험이 커버가 되면은 저는 수업 적합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안 되고 이제 교수님 자료에서만 나오거나 아니면은 기본 이제 일반 기본서나 이제 수험서를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 수험서에서 커버가 안 되는 문제를 출제하면은 수업 변시 적합적이지 않다. 저는 그 사실 출제 문제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목들을 안 들었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 정리가 돼 있으니까 시험 중간 기말 공부하면서도 봤었고 이제 3학년 때도 이제 자습하면서도 계속 보고 봤던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형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3학년 때 캡슐이라고 핸드북 이제 그걸 잡았었는데 그거 보는데 잘 안 나오는 쟁점들을 제외하고 점심 시간 이제 형사 치는 점심 시간 한 시간 안에 다 봐지더라고요. 강론 내용 이제 키워드만 표시를 해서 눈에 바르는 연습을 하고 이제 그 바르는 횟수 자체를 늘리는 게 네 저는 제가 했던 정리 방법은 그랬던 것 같고요. 키워드 방법 네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재학생들과 그 NC생들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해도 자기만의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오던가 아니면 모의고사 이런 거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따로 정리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재학생들은 그래서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암기장 중에 자기가 그래도 가장 보기 편한 걸로 계속 그것만 계속 꾸준히 봐서 그게 이제 눈에 있도록 그래서 시험 전날에 그걸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이죠. 네, 그리고 NC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시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자료를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기장 같은 경우도 자신이 그 한 뭐 열 줄 나와 있는 거를 세네 줄로 요약해서 그거를 그러면은 한 시간 볼 거를 30분 만에 볼 수 있고 나중에는 한 10분 만에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NC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아마 학원 다니신 분들이나 아닌 분들이나 다 이렇게 일정이 있을 텐데 그 일정 나갈 때 그날 했던 거를 A4 용지나 이렇게 타자로 쳐서 워드로 작업을 해서 자신만의 자료를 만들면은 정말 나중에 엄청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요약하는 과정에서 또 정리가 되기도 하고. 네,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거는 저의 말로 이제 저가 되기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 막히는 부분은 자신이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를 예, 두 배 정도 더 빠르게 이제 그렇죠. 하는 거 하게 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저는 NC생들은 반드시 자신만의 자료를 그 만들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키워드를 잘 뽑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언어로 요약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네요. 이게 원칙이 하나 딱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가 시험 막판에 회독수를 늘릴 수 있도록 키워드를 압축해 나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회독수 늘릴 수 있게 또는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걸 지금 잘 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선생님 강의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꼼꼼하게 그냥 교과서만 이렇게 파고 이러면은 물리적으로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다 봐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N생 얘기가 나왔는데 N생들 몇 명하고 대화를 해보면 발표가 나고 나면 어떤 과목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정보가 없는 수험생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본 강의 들으면서 다시 교과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파면서 자기가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물론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시간 동안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좀 정리를 했으면 정리를 해서 막판에 좀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다음에 실전적으로 자꾸 정리한 거 반복한 다음에 써보고 대입해보고 풀어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뭐 여름 동안은 다 그 기본서 정리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11월 12월에는 보지도 않고 막 못 보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식이 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TRS 학습법이 사실 아까 뭐 키워드를 뽑아낸다거나 네. 아니면 누적적 복습 그래서 반복을 이렇게 해서 좀 시험 전날 빠르게 복습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그 저희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셨는데 이게 다른 과목으로 전용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좋은 걸 알겠는데 막상 내가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전용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특히 지현 씨는 그걸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키워드 전용에 잡혀 있는데 보니까 그 전용할 때 그냥 별다른 그 시행착오라든지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쟁점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표시가 좀 쉬워요. 저는 민법 기본서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작업을 했었는데 1, 2학년 때 이제 중간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사례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뭘 적어야 될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볼 때마다 이제 다 폐기를 할 수 있었던 거 이제 키워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1부를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네. 3번 얘기만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진물을 따라가야 된다는 수험생들도 있고 진물 치워가지고 정리한다면 안 된다고 해서 진물 안 들은 사람들도 있고 막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주변에 진모가 진도별 모의고사 이제 학원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진모 듣는 거 반대하는 입장이고 요즘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근데 또 이쪽은 좀 네. 쫓아가는 스타일. 상호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종합반을 들어서 이게 진모를 따라갔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진모는 계속 하루하루 그 반복을 하게 되고 강제를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혼자서 하면 이렇게 게을러질 수 있고 또 스터디 같은 경우도 한두 사람 빠지다 보면 이게 강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진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사님들과의 어떤 약속도 있고 어떤 일단 돈이 많이 이제 투입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수험 방법도 좋겠지만 결국에는 진모는 가장 평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고민하지 말고 좀 진모를 하면서
이렇게 강제. 예, 강제적으로 하는 게 저는 도움이 좀 되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는 지금 이 정도 얘기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